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363쪽입니다. 363쪽. 비교 파트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교. 자, 교재를 펼치시고요. 자, 비교라고 하면 일단 우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비교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비교다 그러면 comparison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비교에 대한 논리를 이해할 것인가를 보실 때, 자, 비교라고 하는 파트는 앞에서 배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 부사, 자, 이 형용사, 부사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어감, 느낌의 차이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형용사, 예를 들어서 good 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좋은이란 말을 표현했어요. 더 좋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better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이라고 표현한다면 the best라고 씁니다. 자, 이것처럼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이런 표현의 어감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언어의 특수성을 잘 맞추지요. 가장 좋다, 더 좋다, 덜하다, 더하다 이런 표현들이 비교라고 하는 파트로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well 그러면 well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다. 잘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더 잘 그러면 better를 씁니다. 가장 잘 그러면 the best를 씁니다. 자, 그래서 굿이나 웰이라는 형용사는 비교급과, 그죠? 굿이나 웰이라는 형용사 부사는 위에 굿 형용사 밑에 웰 부사, 이 두 개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일치합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이 일치해요. 그죠? 이렇게 일치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규칙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형용사 부사의 어감의 차이를 자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우신 걸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감의 차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 얘기는 이럴 수 있죠. 첫 번째,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또는 뭐뭐보다 덜 뭐뭐하다 또는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말에서 느껴지는 어감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파트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좋은이라든지 빨리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잘생긴이라든지 더 잘생긴이라든지 또는 뭐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형용사와 부사가 만들어내는 어감의 차이를 우리는 비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역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선 형용사 부사는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small, 작은, smaller, 더 작은, the smallest, 가장 작은 이런 식으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표현하면 이것을 우리는 이것은 규칙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little 또는 less, the least 이렇게 변화 형태 자체가 그 원래의 모양을 담고 있지 않고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불규칙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 보시면 363페이지에 비교 변화에서 규칙 변화 단음절, 그 단어의 모음의 발음 나는 소리가 하나 들어있는 걸 단음절이라고 그래요. 이음절 그러면 그 단어 속에 모음의 발음이 두 개 들어있는 걸 이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다시피 fine 그러면 fine, I 발음, 그 모음 발음이 그죠?
뭐 단모음이든 이중모음이든 모음 발음에 하나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철자상으로는 I와 끝의 단어 E까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지막 E는 발음이 들리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음절어다, 이건 직접 거기에 ER이나 EST를 붙이면 되는데 E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R만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inal, fines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이음절 단어 중에서는 거기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handsome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handsome, handsome. 그러면 handsome은 여기에 hand에 여기 모음 발음 하나 있고 some에 어 발음 하나 있고 이런 건 이음절어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잘생긴 handsomer, er로 e로 끝났기 때문에 붙이고 가장 잘생긴 더 handsomest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음절어라든지 이음절어 같은 경우는 직접 er이나 est를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하지만 거기 두 번째 보세요. 이음절어라 하더라도 useful, ful 또는 impossible 이건 삼음절이죠. 그래서 abl이 붙어 있는 credible 그죠? credible 이런 거라든지 또는 useless 이런 것들 또는 precious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어미가 fel, abl이 less, ous, iv, ing 이렇게 어미가 붙어 있는 단어들은 이음절어라 하더라도 er,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more나 most를 붙입니다. 그래서 삼음절어하고 이음절의 예외적인 것들은 more, most를 붙인다. 그러면 비교를 만들 때 우리가 어감의 차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냐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음절수에 따라서 er을 직접 붙이고 est를 붙일 것이냐 앞에 아니면 자 useful 같은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useful 유용한이란 뜻이죠. 더 유용한 그러면 여기다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미가 ful이기 때문에 more useful 그 다음에 the most usefu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표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시도록 합니다. 불규칙 변화라는 게 있어요. 364쪽. 자, 불규칙 변화를 보시면 거기는 good, well부터 시작해서 bad, ill, worse, worst, many나 much, 수적, 양적 개념이지만 걔들도 more, most로 비교급과 최상급이 같습니다. 참고로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기상 더를 빼버리고 제시했습니다. 혼돈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네 번째는 별표 치셔야 됩니다. 리들, 양적 개념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란 말은 열등 비교를 할 때 less를 이용해서 씁니다. 뭐뭐보다 덜 뭐뭐하다 그럴 때는 less 형용사 부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readless list는 별표 하나 치시고요. 그 다음에 old라든지 또는 늦은 late라든지 또는 그죠? far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old, 그 다음에 late, 그 다음에 far 이 세 가지는 비교급, 최상급이 두 가지씩 있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late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later 그 다음에 latest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later 그리고 last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위에처럼 변하는 경우에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그죠? 이런 뜻이니까 시간적인 개념에 쓸 때는 예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어떠한 버전이다 그러면 the latest version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시간상으로 가장 늦은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점까지 가장 늦게 왔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신 거거든요. 그래서 the latest, the latest version 그러면 가장 최신 사양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last라고 딱 써버린다. 그러면 the last version 그러면 여러분 단종된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차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종된 것 중에서 마지막 버전,
마지막 버전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last version은 순서상의 의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 건 시간이고 밑에 건 순서다. 이렇게 문맥상으로 만약에 지금 시간상의 의미가 필요한데 순서상의 표기로 돼 있다든지 순서로 써야 되는데 시간상 표기로 돼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 두 가지씩 돼 있는 old, far, late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좀 더 신경 써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비교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뭐뭐만큼 뭐하다, 뭐뭐보다 덜 뭐뭐하다 또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가장 뭐뭐하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쓰이는 도구가 있어요. 이런 비교 방식의 도구에서 첫 번째 쓰이는 게 뭐냐 하면 as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as. 자, 두 번째 도구는 뭐가 있냐면 비교급 then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비교급 then이 있어요. 비교급 then, 그죠? 보시다시피. 자, 그래서 as나 비교급 then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는 이제 최상급의 더 플러스 최상급의 표시가 이렇게 포함되어져서 비교 방식의 도구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그죠?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십니다. 자, 그녀는 그 남자만큼은 키가 크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도구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그녀는 그 남자만큼 키가 크다. 자, 이런 표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그 남자만큼 키가 크다.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자, 그러면 she가 나오겠고요. She is t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키가 커요. 자, 그 다음에 he is t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남자도 커요. 근데 그녀나 그 남자나 비슷비슷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써야 되니까 이때는 여기에 바로 이 as를 이용해 쓰는 거예요. as. 그래서 보시면 요거를 이 tall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as 사이에 넣습니다. as 사이에 tall이라고 넣어줘요. 자, 그러면 그녀는 그 남자가 키가 큰 것만큼 역시 매우 키가 크다. 그래서 동등하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영어에서는 앞에 무거운 주어나 목적어에 무거운 목적어를 두지 않고 가주어나 가목적어라는 것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맞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뒤로 무거운 것을 들려는 성질도 있지만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 as tall as에서 is tall이라고 하는 말이 또 중복되니까 이럴 때는 얘를 생략해버려요. 이렇게 생략. 그래서 그녀가 그 남자만큼 키가 크다라는 표현은 she is as tall as he 라고 씁니다. 자, 그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 뒷부분에 있는 이 as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얘는 부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사와 접속사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 보호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여기에 만약에 taller를 쓴다거나 tallest를 쓴다거나 이렇게 쓰는 표현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절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다. 왜 그러냐 하면 as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요 안의 의미가 뭐뭐만큼 뭐뭐하다, 뭐뭐만큼 뭐뭐하다, 즉 원래의 뜻에 형용사 부사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tall은 원급이고 이 앞에 as와 뒤에 as가 이 사이에 원급만 넣어주기 때문에 이때 as를 가리켜서 as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하느냐 하면 원급만 사용하는 동등 비교의 방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as라는 도구는 항상 원급만 여기 들어갑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이 사이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접속사는 항상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니까 주어 자리에 주격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him이라고 쓰게 되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자, 그녀는 그 남자보다 더 키가 크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she, 그녀는 그 남자보다 역시 더 키가 크다. 자, 이렇게 쓴다면 마찬가지예요. She is tal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is tall인데 보시다시피 그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크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녀는 키가 크고 그 남자도 키가 큰데 그녀가 그 남자가 키 큰 것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이 tall이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tall이란 말에다가 er을 붙여서 taller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he 앞에는 than이라고 씁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than이라고 써요. than. 그래서 자, 여기에 than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than이 접속사로서 뭐뭐보다라는 의미를 갖죠. 보세요. 여기 얘도 접속사로서 얘는 만큼이란 뜻이고 얘는 접속사로서 뭐뭐보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키가 큰 것보다도 그녀가 더 키가 크다. 그래서 더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렇게 비교급과 그리고 뒤에 접속사 than이 만나서 이렇게 우등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우등한 상황을 나타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비교급 자리에 뒤에 된과 연결시켜지는 기본적인 체제의 비교급이 나왔을 때 여긴 비교급 중복 쓸 수 없어요. 톨러 쓰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써요? 봐봐요. 그러면 그녀는 그 남자가 키가 큰 것보다도 더더 키가 크다. 이렇게 중복해서 비교급을 쓰지는 절대 않는다. 여러분, 중복해서 쓰는 거 영어가 싫어하죠? 무거운 주어 싫어하죠? 반복되어질 때는 대명사를 이용한다거나 생략하죠. 따라서 비교급 앞에 비교급을 다시 중복해 쓰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as, as 사이에는 이렇게 비교급과 최상급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우리가 비교를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사용법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항상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접속사가 이끄는 than이나 as가 이끄는 말보다 더 항상 우월하다는 느낌만 쓰지 말고 예를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키가 큰 것만큼은 역시 크지는 않다. 그래봐요. 그럼 she is, 그리고 not이 들어가죠. 이렇게 she is not 또는 she isn't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긍정적인 tall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죠? 긍정문에서는 as, as가 자연스럽게 서로 웃는 낫으로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부정어가 들어가면 얘는 살짝 so로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tall이 들어가고요. tall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s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리고 다음에 he라는 주격의 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만큼 역시 매우 키가 크지는 않다. 그 남자가 훨 크다는 얘기죠. 자, 이제 위의 것은 우리가 동등하게 표현한다, 동등. 그 다음에 열등하게 표현한다, 열등 개념. 자, 그녀는 그 남자보다 더 키가 큰 게 아니라 덜 크다, 덜 하다. 그죠? 키가 꼭 더 큰 건 아니고 덜 하다. 그 남자가 키가 큰 것보다는 그만큼은 안 되고 덜 크다. 그러면 그녀가 더 작다는 얘기를 또 써볼게요. She is 다음에 tall이란 말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자, 항상 뒤에 than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에 비교급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뒤에 당연히 he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겠죠. 왜? 중복되어지는 말로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She is taller than he. 그녀는 그 남자보다 더 키가 크다. She is than he. 그녀는 그 남자보다 덜 크다. 그러면 여기에 앞에 tall 앞에 뭘 붙인다는 거예요? less를 붙입니다. less tall, less than 비교급 than, taller than 비교급 than.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비교급은 뒤에 된과 함께 연결되어서 위의 것은 우등 비교의 의미를, 밑에 것은 열등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교 방식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더 폭을 넓혀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그녀는 그의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크다. 그녀의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크다. 자,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she is, 그 다음에 키가 크다라는 개념은 tall인데, 가장 키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tall, taller, tallest 썼었죠. 최상급 앞에 더 붙이고 est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다 뭐다? in her class 씁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그녀의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크다. 그죠? 그러면 가장 크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적어도 비교하는 대상이 3명은 돼야 된다는 거죠. 최상급에서는 최상급의 의미가 적용되려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된다. 근데 시험 문제에 보면은 두 개의 케이크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선택하였다. 그런 말은 없어요. 두 개 중에서는 더 큰 것을 선택하다, 더 작은 것을 선택하다, 이렇게 해서 더 아니면 덜의 개념인 것이지 가장이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원리는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in 플러스 장소,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나왔을 때 최상급은 적어도 세 개의 비교 대상이 전제가 되는 그런 문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두 개에서는 최상급 표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교 정리해볼까요? 비교라 하면 형용사 부사가 나타내는 어감의 차이를 우등이다, 열등이다, 동등이다 라는 말들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도구는 그죠? as, as가 있거나 so, as가 있거나 비교급 된 해서 뭐 된이 있거나 less than 있거나, 그죠? 그리고 최상급은 3개 이상의 표현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더 최상급으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비교에 대한 것들을 이 정도에서 딱 어느 정도 포맷을 하셔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쓸 때 과연 시험에는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냐, 베스트 30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요. 자, 첫 번째는 as, as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식, 그리고 플러스 관용 표현. 두 번째 경우에는 비교급 than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과 플러스 관용 표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최상급의 문장 형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최상급에 관련된 관용 표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공부하기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비교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as, as 이용할 때 관용 표현이라는 거 한 예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Not so much ASB. Not so much ASB. Not so much ASB. 그러면 자, A라기보다는 오히려 B하다. A라기 보다는 오히려 비하다. 이렇게 A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하다. 그죠? A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이다, 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관용 표현이 시험 문제에 참 많입니다. 그죠? 그래서 not a so much as b, less a than b,
more B than A, B rather than A 이런 표현과 동의어로 많이 나오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보세요. S1급 as can be, S1급 as can be 그러면 요거는 그죠? 매우 뭐뭐한, 매우 뭐뭐한 이런 뜻이죠. 매우 뭐뭐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그러면 그죠? 요건 어떤 뜻이냐 그러면 as soon as 주어 can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능한 한 뭐뭐한, 가능한 한 뭐뭐한, 가능한 한 뭐뭐한 이렇게 가능한 한 뭐뭐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S1급 as can be 매우 뭐뭐한,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주어 can 이런 표현들이 관용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as를 이용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as는 뭐 원급만 설명 원급만 쓴다 이런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앞에 부정어구가 있으면 얘가 so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그죠? 여기 주격이 나와야 되는 것을 목적격으로 제시하고 주는 경우가 있다. 방금 전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잠깐 보세요. 거기에 365페이지 보세요. 원급, as는 동등 비교요. not so as나 not as는 그러니까 앞에 not이 있으면 so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as를 써서 not as로 쓰기도 하고 not so as로 쓰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열등 비교. 그 다음에 배수사라는 게 있죠. 두 배나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twice as tall 그죠? twice as large 그러면 되겠죠. 그죠? 이 물건은 저 물건보다 두 배나 크다 그러면 twice as big, twice as large, twice as 아니면 small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앞에 씁니다.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표현들은 자 앞에 있는 as나 so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s many as는 many 자체가 가산명사를 나타내는 만큼 자 as much as는 much가 수 역시 가산명사가 아닌 불가산명사의 개념에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he has as many as five kids 자 그는 다섯 명의 아이만큼이나 많은 아이가 있다. 그죠? 자그만치 다섯 명이라 된다. 이때는 kids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many가 들어가야지 거기에 as much as five kids라고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운드 그러면 10파운드만큼 많은 무게를 그죠? 역시 가졌다. 체중이 늘었다. 이런 뜻인데 역시 마찬가지 양적 개념일 때는 as much as를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별표 하나 칩니다. 별표 원급 비교의 비교 대상과 격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뒤에 있는 얘는 접속사입니다. 얘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는 주어 동사가 따르게 마련이니까 이 주어 자리에 쓰는 말은 주격으로 써야지 목적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I love you as much as he 나는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많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때 he라고 써야지 거기다가 him이라고 쓴다면 나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하려면 as 뒤에는 he를 써야 되는데 힘을 쓴다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보세요. I love you as much as he라고 쓰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he loves you란 개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힘이라고 쓴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I love you as much as 그리고 여기다 힘이라고 쓴다면 이런 개념이 생략된 거죠. I love가 생략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엄연히 달라요. 나는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많이 당신을 사랑한다. 나도 당신을 그 남자만큼은 사랑하오. 이런 뜻이지만 밑에 것 같은 경우는 나는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죠? 당신도 사랑하오. 그런 뜻이니까, 이거는, 예, 역시 마찬가지, 목적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냐,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이냐. 그런 뜻이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이분이 삐질 확률이 크죠? 너도 사랑해. 그 남자 사랑하는 것만큼. 그죠? 그럼 껍데기니까 좀 삐지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용 표현이 이거예요. 별거 없죠? 보세요. As soon as possible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비교급의 강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비교급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365페이지 원급의 관용 표현 1번 별표 하나 그 다음에 366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as can be, 매우 뭐뭐한, 극도로 뭐뭐한. 그 다음에 네 번째, as good as는 뭐뭐나 마찬가지, 뭐뭐나 다름없는, 노베로 된. 읽으시고요. so far as far as 뭐뭐하는 한. so long as long as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는 한. 봐, 그런 뜻이고요. 8번에는 별표 두 개 치십니다. not so much a as b는 밑에 보시면 less a than b, more b than a, be rather than a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번이 별표 두 개짜리.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기타 관용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찰 시험이나 또는 서울시 같은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비유 대상에, 역시 대상을 잘 봐요. as cool as a cucumber. cucumber 하면 여러분, 그죠? 후끈후끈한 날씨에 선텐, 그죠? 완전히 하고 나면 뜨끈뜨끈하고 얼굴이 후끈거릴 때 오이 마사지 하죠. 큐컴블, 오이죠. 그러니까 오이처럼 시원한, 오이처럼 시원한, 오이처럼 침착한, 사람이 아주 침착한 이런 뜻일 때 오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철치 마우스는 교회 쥐인데 뭐 교회에 먹을 게 그죠? 아무래도 쌓아놓지 않는 곳이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쥐만큼 가난한, 매우 가난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이스터라고 돼 있는데 역시 오이스터는 여러분 큰 그죠? 예, 조개 아시죠? 그런 큰 조개가 딱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힘을 주어서 열려고 해도 어려우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에스덤 에서 오이스터 에스덤 에선 오이스터 그래서 오이스터만큼 입이 덤 무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하는 동물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 자, 거기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럼 한 가지만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본다면 뒤에 있는 as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as가 나왔을 때는 이 as가 접속사고요. 이 접속사 뒤에 비교 대상, 올바른 비교 대상. 접속사 뒤에 올바른 비교 대상. 요거를 제대로 썼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수 명사는 that of로 받는다. 두 번째 복수 명사는 도즈 오브로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소유대명사로 쓴다.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세요. My opinion is 그죠? 내 의견은 보세요. convincing 설득력이 있다. 자, 뭐와 그죠? 뭐뭐만큼 할 때 보세요. as convincing as 하고 여기다가 you라고 썼다고 봐봐요. 나의 의견은 너만큼이나 역시 설득력이 있다. 안 된다는 거야. 너하고 내 의견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써야 돼요? 너의 의견 your opinion.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뭐냐? yours. 그래서 소유대명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as가 이렇게 이 사이에 들어가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제대로 내 의견과 너의 의견이기 때문에 you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의할 as의 사용법에서 필요한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then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자, 비교급 the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교급은 중복 사용 불가. 중복해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as처럼 이런 배수사는 똑같이 앞에 씁니다. 두 배나 더, 세 배나 더 할 때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배수사는
비교급 앞에 씁니다. 똑같이 또한 비교급 된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이런 비교 대상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네 번째는 올바른 격,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하는 거. 다섯 번째는 형태상의 올바른 비교, 형태상도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To run, 그죠? 달리는 것은 is healthy. 그러면 건강에 좋은, 달리기는 건강에 좋다라는 뜻인데 보시다시피 달리기는 걷는 것보다 덜하다 건강에. 그러면 less를 쓰는 겁니다. Less healthy than,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는 to 부정사, 달리는 것은 걷는 것보다 덜 건강에 좋다. 그러면 건강에는 덜 좋다, 그죠? Healthy 그러면 건강에 좋은, 건강한, healthful 써야 되겠네요. 건강에 좋은, healthful, 덜 건강에 좋다. 그럴 때 여기다가 걷는다고 할 때는 to 하고 walk를 써야 되는 거예요. 비교가 to 부정사로 시작하면 비교도 to 부정사로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walking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급 대내 역시 나온 것은 여기에 주어와 뒤에 나오는 비교 대상이 준동사일 경우에는 형태도 일치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죠. 그래서 올바른 비교급 된에서도 올바른 비교 대상을 표시할 때는 단수는 that of, 복수는 those of, 수유대명사 올바른 격, 희냐 힘이냐, 쉬냐 허냐 이런 것들 형태상으로 투부정사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동명사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검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만 더 써보면 자 토끼의 귀를 보겠습니다. 토끼의 귀. 자 마찬가지로 the ears of a rabbit. 토끼의 귀는 blank, large를 그리고 than 하고 뭐의 귀보다 토끼의 귀는 개죠. 개. of a dog. 개의 귀보다 크다. 자, 토끼의 귀 본 사람 있습니까? ears. 이게 더명사 복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the ears라고 써야 되는데 저 앞에 더명사가 복수로 나왔으니까 이때는 여기에 도지로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the ears of a dog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다가는 이렇게 도지를 쓴다는 거야.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은데 여기다 이렇게는 안 써요. they를 쓴다거나 them을 쓴다거나 이렇게는 절대 불가능하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으로 제대로 되었을 때 쓰는 말인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이제 주어가 복수니까 이게 아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the ears of a rabbit, 토끼의 귀는, 귀들은 바로 개의 귀들보다도 더 크다. 자, 근데 강조부사 쓸 수 있어요. 여기다 강조부사. 비교급 앞에 강조부사, much, still, 그 다음에 far, 그리고 by far, 다음에 even, 이런 게 들어가면요. 이 의미는 훨씬이라고 해석합니다. 훨씬. 자, 비교급 앞에 강조부사가 much, still, far, by far, even 이런 게 있으면 해석의 의미는 훨씬.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대내에서 관용 표현이 또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여기는 여기도 별표 그죠? 아주 별표가 3개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일단 그 전까지 한번 가볼게요. 367쪽을 보면은 비교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교급 된 뭐뭐보다 더 뭐뭐한의 뜻으로 우등 비교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동일인 동일물의 성질 성격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성질이나 성격을 비교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 보세요. 자 She is wise. She is clever.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댄자를 한번 이용해서 써볼게요. 그녀는 그녀가 영리하다기보다는 더 현명하다. 비교급 댄이니까 보세요. 그녀는 그녀가 영리하다라기보다는 더 현명하다. 그렇죠? 사람은 영리하면 욕먹죠. 현명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wise라는 말이, wise라는 말이 단음절어입니다. 끝에 이는 발음되지 않는 부분이야. wise, i 발음, 그죠? 자, 이중 모음이지만 어떤 단음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직접 r을 붙여서 wise라고 쓴 거는 맞는데, 보세요. 방금 얘기했듯이 동일한 사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비교하고 있을 때는 음절수에 상관없이 모어댄을 쓴다는 거예요. 음절수에 상관없이 모어, 와이, 즈라고 쓴다는 거죠. 자,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인 동일물의 성질이나 성격을 비교할 때 모어, 레러, 원급 된 형태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라틴계 형용사로 가볼게요. 자, 이런 비교 말고 라틴어에서 유래한 형용사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라틴어에서 유래한 형용사들. 자, 프라이어, 뭐뭐보다 앞선, 메이저, 다수의, 마이너, 소수의, 스피어리얼, 뭐뭐보다 우수한, 월등한, 인피어리얼, 뭐뭐보다 하등한, 열등한, 엔티어리얼, 엑스티어리얼, 포스티어리얼, 인티어리얼, 기타 등등. 자, 근데 여기에 또 프리퍼, 프리퍼러블, 프리퍼런스. 자,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의 단어들이 있으면, 자, 보세요. 뭐뭐보다, 그죠? 뭐뭐보다 더 앞선, 뭐뭐보다 다수의, 뭐뭐보다 소수의, 뭐뭐보다 더 우수한, 뭐뭐보다 열등한, 이런 식으로 이 댄을 쓰면 비교급의 말이 OR로 끝나는 대부분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은 여기에 댄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전치사 to를 취한다는 거. 댄은 접속사고요. 여기는 to를 써서 쓴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보기 보세요. 라틴계 형용사는 자체 비교급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댄 대신 to를 쓴다. 댄 대신 to를 쓴다. 모어나 베리를 앞에 쓰지 않는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댄 대신 to를 쓰는 것들을 쭉 거기 써놨고요. 그럼 대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비교급의 강조 368페이지 5번 테마는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비교급 앞에 much, even, by, far, still 등을 사용한다. 역시 베리는 안 된다. 비교급 앞에 베리 쓸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원급을 수식하는 게 베리라고 부사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교급 앞에 베리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 밑에 보시면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라고 하는 그러한 역시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비교급 된과 관련되어 있는 관용 표현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앞에 긍정문을 제시합니다. 자, 긍정문 하나만 써볼게요. She can dance well. 자, 그녀는 춤을 잘 출 수 있습니다. 자, 앞에 A에 부정문을 제시해 볼게요. 자, She can't dance well. 자, 앞에 제시한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뒤에 선택하는 강조의 비교급이 달라요. 긍정문일 때, 부정문일 때, 자, 하물며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럴 때 보시다시피 그녀는 춤을 잘 출 수 있습니다. 하물며 much more, still more. 그래서 more라고 하는 긍정 개념을 강조부사 much, still이 한번 넣어주고 여기다 뭘 쓰느냐 하면, 자, 춤을 잘 출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sing a song이라고 써주면
그녀는 춤을 잘 출 수 있습니다. 하물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much more, still more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앞에가 긍정문이고 다음에 여기다 much less, much less, still less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앞에가 부정문일 때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상으로 보면 하물며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세요. 밑에는 그녀는 춤은 잘 출 수 없습니다. 하물며 춤도 못 추는데요. 노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Sing a song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똑같이 Sing a song 들어가면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 앞에 부정문일 때는 much less, still less, less가 들어간다. 앞에가 긍정문일 때는 much more, still more, more가 들어간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긍정문이 나왔든 부정문이 나왔든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느냐? Let alone, not to mention, to say nothing of, not to speak of 이런 뜻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나와 있죠? Not to speak of, not to mention, to say nothing of, let alone. 자,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급을 and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죠? 강조죠. 더더욱 뭐뭐한, 더 뭐뭐한, 덜 뭐뭐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것들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요. 잠깐 쉬셨다 오도록 하겠습니다.